1월 편에 나오는 1장, 2장, 3장, 그리고 전체 모아놓은 글에 급여지 인내 급자를 이해내자 내로 바꾸시면 됩니다. 뜻은 뭐, 그 변함없이 설명드려서 상관은 없고요. 자, 오늘은 어디 할 차례? 격고 할 차례인가요? 격고편 6편입니다. 같이 대문 먼저 읽겠습니다. 격고 기당이언을 용약 용병호라. 토국 성조원을 아독 남행호라. 평진 여송하소라. 불화이기라 우심유충호라. 원거원처하여 원상기마하고 우이구지 우림지하호라. 사생결활에 여자 성설호라. 집자지수하여 여자 해로라 호라. 우차괄하여 우아활해로다. 우차순하여 불아신해로다. 자, 격고라고 하는 것은 북을 친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 전쟁터에서 북을 쳐서 그 군사들을 그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격고 기당이언을 용약 용병호라. 자, 그 북을 침해, 그 당당, 우리는 북 소리는 둥둥인데 얘네들은 당당으로 들리는가 봅니다. 그 북을 침해 그 소리가 당당하거늘 용약 용병호라. 뛸 용자, 뛸 약자, 뛰며 뛰고 뛰고, 그 다음에 그 병기를 쓰노라. 그래서 그 진군나발 우리가 표현한데, 진군나발은 서구적 개념, 우리는 북을 치면은 바로 진군하는 것이죠. 진군에서. 자, 이제 병사들하고 접전을 벌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터에 나간 그 남자가, 그 부인을 둔 남자겠죠. 남자가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토국 성조원을 아독남행호라 그랬네요. 남들은 지금 토국이라고 할때 토국은 나라 안에서 그 토공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그 부역을 하면서 집을 짓거나, 그러니까 그 공사를 집을 짓거나 아니면은 도로 공사에 동원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흥리를 하거나, 그다음에 조읍은 위나라의 도읍지니까요. 조읍에서 성도 쌓는데 나 홀로 남쪽으로 가노라. 그러니까 나 홀로 남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동원되어서, 당시가 지금 춘추 시대가 되는 거죠. 춘추 시대가 되고, 그 내용으로 보면은 그 다음 편에 그 2장에 보면은 2장의 주석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춘추 은공 4년편에 지금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 제가 그것도 해석 조금 잘못했던 일인데요. 은공 4년편을 보면은 송나라하고 위나라하고 진나라하고 채나라하고 연합군을, 그죠? 연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나라를 쳤던 일인데, 왜냐면은 송나라에서 그때 그두 부인 관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나라에 그 송나라가 정나라한테 지금 그 뭐냐, 자기들이 군주를 이렇게 들이세우는데 자기네들 공이 있다 그래서 뇌물을 잔뜩 그 요구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연합 세력들 벌여서 두 나라가 치는데, 그때 이제 부역에 동원된 남자가 그 자신의 신세를 지금 한탄하는 거죠. 남들은 그래도 부역을 하는데, 나라 안에서 오는 하는데, 나 혼자 저 바깥에 나가서 왜 전쟁의 부역이 동원되었는지라는 것을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읊었기 때문에 부시라라고 했고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격고성례라, 그래서 북을 치는 소리라. 용약이라라고 하는 것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니까, 저뭐 이제 잠깐 쉬고 그다음에 다시 진격하고 하는 거니까, 좌작 격자지 상례라.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치고 찌르는 모양을 표현하는 것이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 과극지속, 그러니까 자 창이나, 그러니까 그 뭐죠, 이렇게 그 갈라진 창이나 뭐또긴 창, 작은 창 이렇게 되는 거죠. 토라고 하는 건 토공이고, 국은 국중이고, 조우라고 하는 것은 위나라의 은명이라. 자, 위인 종군자 자원 기소유하고, 위나라 사람 가운데에서 그 군사를 따른 자, 그러니까 그군 부역에 동원된 자가
자언기소이하고 스스로가 그한 발을 말하면서 인이언 위국지민이 인하여서 위나라의 그 다른 백성들은 혹역토공어 국하며 혹나라 안에서 그 토목공사 일을 하기도 하며 혹축성어 조언을 혹 조읍 안에서 성 쌓는 일도 하거늘 이 아동 남행하여 나홀로 남쪽으로 가서 유 봉적 사망지 우하니 저 날카로운 칼날에 그저 칼날에 찔려가지고 사망하는 근심을 두었으니 위고 우심예라 두렵고 아니 위태롭고 고통스러움이 매우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였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봉적할 때 봉은 날카로운 칼날에 찔려서 죽는 것, 칼 그저 칼끝으로 찔려서 죽는 것, 적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촉에 그저 화살에 맞아서 그러니까 죽는 것 그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2장을 보면 종손자 중하여 그 손자 중이라고 하는 위나라의 대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나라의 대부로서 자기가 맡은 바 병력을 이끌고 가니까 그 대부 장수인 손자 중을 따라서 평진 여송하소라 진나라와 송나 그 평정하다 이거 제가 엄청나게 잘못했습니다. 안 찾아봐가지고 진나라와 송나라와 함께 했노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함께 했다 연합군이라는 뜻이죠. 평진여송 그러니까 그 은공사년편에 보면 진나라 송나라 아까 얘기했듯이 위나라 채나라 이렇게 해서 같이 연합해 가지고 정나라를 상대로 해서 지금 싸우는 일인데요. 자 그래서 그 진나라와 송나라와 함께 했노라 이렇게 되죠. 불화위기라 우심유충호라 그런데 나는 이 때문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이 싸움이 끝나고 이 싸움 속에서 내가 죽을 것 같더라라고 하는 앞에서 1장에서도 아까 나 홀로 갔더라라고 하는 거니까 나 혼자 돌아가지 못하는 일아 나 홀로가 아니라 나는 이로써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이 전쟁의 상황을 보니까 연합군이 정나라에 강한 정나라와 맞서 싸워야 되니까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는 마음에 서글프도다. 뭔가 집안에 남겨둔 사람 때문에 그러겠죠? 역시 부시가 되고, 소는 시가 되고, 자중은 자이니, 시 군사해라, 당시에 그 군사이라, 그러니까 이 뭐죠? 그 장수라, 이런 뜻입니다. 평이라고 하는 것은 화야니, 또 화라고 하는 것은 합, 이국지호야라 해서 두 나라가 우호관계로 합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군사관계니까 연합군, 연합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진나라와 송나라와 연합하였노라 또는 함께했노라 이렇게 되겠죠. 구설의 2차로 위 춘추 은공 4년에 주 자립지 시에 이렇게 되겠죠. 예설에 보면은 이것은 예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시를 얘기합니다. 모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춘추 은공 4년편을 보면은 당시 위나라의 주가 환을 죽이고 본인이 쓰게 되는 거죠. 본인이 환공을 죽여 본인이 쓰면서 이때 송나라, 위나라, 진나라, 채나라와 함께 저 정나라를 그 치던 그 일이라라고 했으니 혹 아니 공혹연예라 있죠. 혹 아마도 혹 그러한 것 같으니라.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연합군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유연이 이 써있자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서 함께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또는 까닭이라라는 의미로도 쓰이니까 내가 이 때문에 그죠? 내가 이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이 때문이라는 뜻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하죠. 그래서 언불려 아이 귀하라. 그래서 내가 나는 더불어서 돌아가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 물론 다 죽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더불어서 몇몇 살아남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살아 돌아갈 것 같은데 난 어쩐지 왠지 죽을 것 같더라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뭐죠? 태침은 해석을 했고 어쨌든 그 전쟁의 상황이 보니까 이거 아주 아득하여서 돌아갈 것 같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아, 참, 여기는 참 주자, 참, 참 주자지, 신은. 그 밑에 제가 주석에다가, 아니, 조그만하게 쓴 거,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왜 나를 데리고 돌아가지 않는가 하고 서글퍼서 하는 말을 곧 지워버리세요. 제가
그 평자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뒤에다 붙여놓은 건데요. 그래서 연합군이기 때문에 자 원거 원처하여 원상 기마하고 우이 구지 우림치하호라 원거 이해원 이해 이해 이해자니까 굳이 뭐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거처하기도 하고 해서 도로 거하기도 하고 처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거처 개념인데요. 요두 개의 뜻은 크게 그 이후에 초기에는 조금 다르게 쓰였을 텐데요. 거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자리에 위치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풍택중국교에 보면 거기실이라는 뜻이 나오죠. 그래서 그 실제 내가 직무에 그 직무하는 자리에 그 거처한다라고 할때 처거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처 개념을 한번 같이 쓰기도 하는데 처처처처처가 그래서 이거는 오래도록 대체로 앉아 있을 때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잠깐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뜻으로도 쓰이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거한다라는 체는 거자가 되고 왜냐하면 예전에 그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서 쉰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맡아서 잠깐 잠깐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 후대 보면은 거의 그 논어부터 보면은 이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 원처하여 그게 처자가 들어가는 것이 장철학 오래도록 그 즐거움에 처하고라고 할 때도 이제 논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두 개가 조금 쓰임새는 다른데 거의 같이 쓴다는 것. 원거 원자 그러니까 거하기도 하고 처하기도 하면서 또 잠깐 좀 오랫동안 머무르기도 하고 또는 잠깐 머무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시 상황에 따라서 다시 또 출격하기도 하고 조금 머물기도 하면서 그런데 그 와중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쫓기고 또 쫓고 쫓기다 보니까 원상 기마하고 이에 그 말을 잃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참여한 이 시를 읊은 남자는 아마도 기마병일 듯 싶습니다. 그럼 말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암담하죠. 나중에 돌아갈 때 조금이라도 가족에게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말마저 잃어버렸더라. 그래서 우이 구지, 그래서 찾는 것을 찾는데 우림치하로다. 그 찾아서 이쪽 저쪽도 찾다가 저숲 아래까지 내려갔도다. 이런 뜻이죠. 어조사 우자로 쓰이고 그래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로써니까 상기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찾는데 저숲 아래까지도 갔더라 이미 잊어버렸다라고 해서 앞으로 지금 상심이 굉장히 더 심하게 됩니다. 부예라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라고 하는 어조사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어시 거하고 이에 거하기도 하고 이에 처하기도 하면서 어시 상기마하고 이때 그 말을 잃었고 그래서 이 구지어 이마하니 저숲 아래까지도 찾아보았지만은 견기 실로 이차하여서 그 다음에 자 대오를 잃고 차를 잃을 것을 잃을 것어 이르러서 이렇게 되니까 이르러서 무투지예라 그래서 싸울 뜻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 찾아서 대오를 떠나서 이쪽 저쪽 이제 막 찾아간 거죠. 그렇다고 대오 이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대오를 이탈해서 아, 좀 빨리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더 강하게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 이제 바로 이 시를 왜 지었는가, 왜 이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이렇게 안타깝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장에 그 내용이 잘 나왔죠. 바로 내가 집에다 남겨둔 자기 부인 생각입니다. 당시에 그 부역에 동원된다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남자들이니까 일단은 신혼의 단꿈에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사생결할에 여자 성설호라. 집 자지 수하여 여자 해로라 호라 이렇게 됐죠. 사생결할에 내가 처음에 저기 뭐야 결혼할 적에 내그 부인 될 사람하고 같이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그죠? 같이 영원히 떨어지지 말고 헤어져 살지 않고 오래도록 간치 않게 해로하자라고 하는 것을 사생결할에 이렇게 돼 있죠. 죽거나 살거나 결활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졌다라는 뜻인데요.
앞에 있는 개자는 원래 맺을 개가 되죠. 맺을 개 또는 자를 결 이렇게 돼도 되죠. 여기는 맺을 개자가 되고 크게 이제 묶는다 해서 원래 글자는 여기서 온 거죠. 그 삼실. 삼실 뭐 하는 거죠, 이게? 깨끗할 결이라고 쓰는 글자인데 우리 삼실 공부했었죠, 앞에서 다. 삼실 삼맞자. 마 처음에 이렇게 잘라 가지고 껍질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껍질을 벗겨 가지고 삼 요렇게 해서 키만큼 해서 껍질만 쫙 벗겨 가지고 이거 껍질을 벗기기 전에 한번 삶아야죠. 이거 삶는 것을 어디다 하느냐면은 삶는 거 어디다 하냐 그냥 물으면 다 어디로 삶아요? 솥에다가 삶는다 그러죠. 자기 한 발만큼 되는 그 삼실을 어떻게 솥에다 삶아요? 삶을. 그러니까 구덩이 파야죠. 구덩이 길게 이렇게 크게 파가지고 물 채워두고 그 다음에 여기 먼저 뭐 하느냐 물 채워두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먼저 집어넣느냐면은 요거 구덩이 파는 사이에 강돌들 다 주워다가 밑에다가 그 떼어야죠. 그 저기 뭐야 그 나무에다 불 피워가지고서 벌거토록 만듭니다. 벌거토록 만드는 돌멩이를 여기다 퐁당퐁당 집어넣죠. 그럼 물이 아마 지글지글 끓을 겁니다. 그래서 퐁당퐁당 집어넣고 위에다 그냥 두면은 잘못하면 손상되니까 위에 이제 그딴삼 이파리들 한번 쭉 깔겠죠. 깔고 여기다 이제 그 베어낸 삼을 이렇게 올려놓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삼 저기 뭐 이파리 이렇게 덮고 위에다가 이제 흙으로 덮어놓고 며칠 되면은 아주 잘 삶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찔증자죠. 마칠요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삼대입니다. 그 삼대를 물속에다 이렇게 담은 거죠. 담았고 밑에 이제 그 돌멩이 받침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서 어떻게 돼요? 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찔증이라라고 표현하고 굳이 풀초자 없어도 굳이 풀초자 없어도 이걸 뭐라고 한다? 그냥 삼대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의 원 글자는 삼대증자예요. 그래서 삼시를 만들면 먼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찐다라고 하는 겨울대사 우리가 찐다라고 할때 이렇게도 쓰고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저이 뭐예요? 아래가 윗사람 이렇게 해서 희롱하고 마는 거를 붙어먹는다라고 하는 저 이제 위나라에 조금 이따 나올 텐데 그 선공하고 뭐 선강 이왕 붙어먹는 거할때 증이라는 말 쓰죠. 우리 그 속어로도 많이 쓰죠. 붙어 먹는다, 찜쪄 먹는다. 딱 여기서 다 나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결자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여기다 이렇게 써서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면 깨끗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쪄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껍질 한마쫙 벗겨냅니다. 벗겨내서 그 다음에 요거를 뭐냐면 돌칼로 뭐예요? 돌로 긁어내죠. 긁어서 섬유소만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이게 갈맞자가 되죠. 갈맞자가 되고 그래서 섬유소 이렇게 나온 거를 어디에 바람 잘 통하는 데다 이렇게 걸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실이나 그저 모시실 중간 단계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말리면은 그 다음에 옆에 좀덜 떨어져 있는 그 육질들이 있을 것이죠. 그것을 또 어떻게 하냐면 막 구벼야 되겠죠. 그래서 구빌맞자라고 하는 것은 자 제발 손수자 이렇게 씁니다. 비빌맞자. 근데 비비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엉클어지면 못 쓰죠. 그래서 엉클어지면 못 쓰는 것을 어떻게 된다? 못 쓴다 해서 안일 미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미를 요거 두개 같이 쓰기도 합니다. 아니다 또는 엉클어진다 이렇게 쓰고요. 그럼 비로소 이제 실이 만들어졌죠. 완벽한 실이 되면은 그 순수한 섬유소 실들만 이렇게 해서 이걸 뭘로 만든다? 작업하기 딱 좋게 한 손에 잡고서는 할수 있는 만큼 이렇게 된 거죠. 이걸 무슨 글자라고 해요? 저기 천자문 공부 안 하셔서 큰일 나요. 이게 한 단이죠? 이게 한 단입니다. 설립자 쓰나 마나 안 돼도 똑같이 씁니다.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위가 울퉁불퉁하죠? 아래도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울퉁불퉁한 모습 그대로 쓴 겁니다. 이거 모르는 어떤 사람들 뭐, 그 유명한 선생 하나가 이걸 가지고 뭐냐. 요거는, 이거 그냥 요 밑에 요렇게 생긴 모습이에요. 요렇게 생긴 모습. 왜냐면 짧고 밑에 요렇게 된 거. 이게 한 단이죠. 그러니까, 단자를 뭐라고 하냐면 단이라고도 그냥 표현하고 한 단, 두단할때 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실마리의 처음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하죠. 왜냐? 여기서 이제부터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어야 되니까 이 실의 끝은 그 다음 실의 처음이니까
그래서 처음단, 끝단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또 실마리라는 표현으로도 표현하고, 단서라는 게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울퉁불퉁한 거 가지고 일일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려면 어떻게 돼요?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조금 약간 까닥까닥하니까 싹 이렇게 해서 칼로 자르면 되죠. 그죠? 칼로 자르면 깨끗하죠. 그 깨끗한 이 모습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을 이자가 되는데, 그죠? 이게 있는다라는 이을 이자인데, 우리가 문장에서 A and B 그러면 A 그리고 또는 그러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말열이 이렇게 표현했죠. 이때는 말연다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원래 뜻은 이을 이자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을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그가 커다란 실을 하나씩 뽑아가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 요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보통 인내가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예요? 그거 하나하나 이거 헤아릴 촌자죠. 헤아리려고 하다 뭐 촌자는 요거니까 헤아릴 촌자는 하나하나 하려다 할까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견딜 내 자예요. 이걸 가지고 뭐그 얘기하면 안 되겠지. 이상 그래서 하시는 뭐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 뭐 무릎 위에 올라가서 할아버지 뭐 수염 뽑는데 아파도 아이야이 하고 참는다. 수염 이자로 표현한데 이 글자가 수염으로 쓰이는 글자 없습니다. 그죠? 수염이라는 글자가 분명히 어떻게 있어요? 자, 수염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글자 공부들을 정말들 정말 잘하, 수염은 길게 잘하는 거니까죠? 이게 수염이에요. 수염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인내할 내 자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자른 글자가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글자죠. 이렇게 해서 이게 한단 모양이죠? 그죠? 한단 모양을 칼로 이렇게 잘 잘라낸 겁니다. 실이 깨끗하게 정리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젤 혈자로 쓰이죠? 대학의 혈구지도라라고 할때젤 혈자가 되고. 그게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다 물수자 쓰면 뭐가 돼요? 깨끗할 결자가 되는 거죠. 거기다 지금 우리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대략 크게 했다 해서 그래. 이건 맺을 게 자. 크게 한 단씩 해서 맺었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맺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여기에서 나온 이 글자니까 여기다 뭐냐면 자르다 맺을다라고 할때 맺을 개자로 쓰고요 한 단씩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자른 모양이죠 크게 잘라서 이렇게 둔 거니까 자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옆에서 쓰듯이 결이라고 하는 자를 결자입니다 그럼 잘랐다 그럼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끊어졌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 이 뜻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글자의 쓰임새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서 온 것들을 자세하게 관찰해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다가 또뭐 하나 있나요? 결결결결 마마마마 해서 대체로 이런 뜻도 이렇게 해서 쭉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보셔야지 뜻글자를 무슨 뭐 그림 뭐 추상화 구경하듯이 추상화도 원래가 표현하자면은 추상화 그리는 기법이 있죠. 그 감상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오랜 세월 동안에 황하문명권에서 자 음양오행의 이치를 담고 거기에 그 실생활의 삶, 문화가 되겠죠. 문화와 철학과 그 등등등등 사물의 이치까지를 다 표현했기 때문에 절대로 멋대로 읽어서는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뜻글자를 제대로 공부하면은 어떻게 된다? 옛날 분들은 유식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 공부하다 보면 이게 뭐까지 다 알게 돼요? 이 삼실이나 그 다음에 모시 같은 경우 그죠? 실을 만들어서 그래 실을 만들어서 그 나중에 직조하는 과정까지 쭉 나오죠. 그래서 아까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드느냐? 아까 잘라가지고 일일이 온갖 그저 인내를 갖고서는 일일이 이렇게 매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왜냐면 실 꼬리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그 어디에요? 배틀에다 넣고 북에다 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요렇게 해서 실을 잔뜩 모아놔야 되겠죠. 실을 한 바구니에다가 그죠? 대바구니에다는데 옛날에 바구니는 대바구니로 만드니까 나무로 서로 만들어서 반듯반듯 하다 하더라도 실이 워낙 가느니까 여기다가 다시 뭘 놔야 되겠죠? 한지가 있을 때는 종이 만들어 한지를 놨겠지만 요거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한지 같은 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우리가 못이 이파리 넓으니까 그 옆에다 쫙 깔아놓고 그다음에 열심히 할머니 어머니 여자들이 열심히 뭐예요? 요실 만드는 거 옆에다 하면서 계속 바구니에다 이렇게 담겠죠. 이렇게 소복하게 쌓이죠. 그죠? 그 쌓일로 따는 거그 가운데에다가 밭전이라 가운데이죠.
가운데에 실이 잔뜩 쌓였죠. 이렇게 누적대죠. 누적대는데 누자에는 쌓일 누자도 있고 또 한편은 뭐예요? 허물이라는 뜻도 있죠. 아, 이것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한가득 이제 탁 만들어 놨더니 누가 왔겠어? 술 취한 남편이라 그럴까요? 애들이 이렇게 되겠죠. 애들이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뭐, 아니, 아빠, 뭐, 할머니, 할머니 가면서 막 뭔가 때문에 와서 일을 할 겁니다. 오늘 이거 보이겠어요? 또 밖에서 또 얻어맞아 들어와 보세요. 그죠? 엄마, 엄마 하다가 그 다음에 안 보이고 그냥 그 앞에서 탁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허사가 되죠. 그래서 이때 뭐예요? 루가 되는 거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야. 그죠? 허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글자들이 전부 다 생활 속에서 쭉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문장 속에 아무리 어려운 책 본다 하더라도 가끔 이제, 아, 이건 이 속에서 이런 뜻으로 쓰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일상생활의 방식을 넘어가는 거는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건 무시하고 그냥 갖다 쓰면은 그래서 안 되더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한자는 뭐 이렇게 뭐 규칙도 없고 뭐도 없지 않냐가 아니라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죠. 본인이 차근차근 세워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생결랄 할 때, 원래는 맺을 깨자 계약한다 라고 할 때는 요 글자로 쓰죠. 그런데 그 끊어진다, 자른다 라고 한 자를 결자가 되고, 그래서 오래도록 헤어져 있다 라고 할 때는 결이라고 읽고, 참, 요 글자 또 읽는 거 많죠, 또. 이거, 거란족 할 때도, 그 다음에 우리가 서계라고 할 때는 요걸로 쓰죠. 주역에 보면은 글이라고 할 때, 서계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해서 글계자로도 쓰고요. 거란족 이름으로 쓸 때는 글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서계라고 하는 걸또 어떤 사람 주역에서 야, 이건 글이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글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돼. 부족 이름으로 쓸 때는 보통 글이라고도 읽습니다. 거란족 할때 그란 이렇게 돼서 거란거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임금 때 저기 누구냐. 교육부 장관 하나 있었죠? 설이라고, 그때는 설이라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보시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체로 글자들이 보면은 사람 이름으로 읽을 때는 기존의 발음하고는 조금 다르게 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자는 문사이니까 문은 꽉 닫혀 있는 건데, 문은 꽉 닫혀 있는 건데 그 속에서 살활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아, 그 사이가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구나라는 뜻에서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활 그러면은 그저 죽거나 살거나 결활 그럼 멀리 떨어져 있던지 간에 이거죠. 그러니까 죽거나 살거나 멀리 떨어져 있던지 간에 여자 성설호라 그래서 그대와 더불어서 우리가 말을 이루었노라 그러니까 약속하였노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뭐 죽거나 살거나 멀리 떨어져 있던 간에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고 약속하였노라. 어떻게 약속하였느냐? 집자지 수하여 여자 해로라 호라 그래서 뒤에다가 뭐뭐라 하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대의 손을 잡고서 그죠? 자지수 그대의 손을 잡고서 그대와 함께 그죠? 해니까 갓둘둘다 해자죠. 그대와 더불어서 함께 같이 늘자라고 하였노라 그랬죠. 지 바로 사장에 바로 이 집에 두고 온 신혼에 그죠? 신혼에 그 부역에 동원되어서 나오면서 아무리 봐도 야, 자기 그 부인을 영영 보이지 못할 것 같은 그 근심 걱정에 가득 차서 바로 이제 결혼하면서 부인하고 약속했던 이 내용을 떠올립니다. 아, 아무리 봐도 아득한 거죠. 그래서 5장에 우차 활래여 부하 활래로다. 저도 일단 읽고 우차 순해여 불하 신해로다. 아, 활래 그러면은 아, 떨어져 있으며, 이렇게도 멀리 떨어져 있도다. 그죠? 아, 멀리 떨어져 있도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그참 애쓰고 고생하는구나. 그죠?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이런 뜻으로 그 활자가 들어가는 거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구나. 원뜻은 그냥, 오랫동안 그저 멀리 떨어져 있도다. 나는 살지 못할 것이로라. 이때, 아니까 나라고 해야 되겠죠? 나는 살지 못할 것이라. 우차 순회여 아 약속하며 불하 신회로다. 이때 신자는 펼신자이면서 내가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다 3장이나 4장이나 5장이나 다 부시가 되고요. 위에 거 먼저 보면은 결활이라라고 하는 것은
격이지 음야라. 그래서 멀리 그저 격조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떨어져 멀리 있다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막히고 멀다 이런 뜻이고 성설이라라고 하는 것은 위성기 약서지 언예라. 그 약속해서 그저 맹세한 수약해서 맹세한 말을 이룬 것이라. 수약해서 맹세함을 이뤘다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약속. 그다음에 종아자라고 하는 것은 염기가실하고 실가하고 그래서 그 부역을 따라간 자가 그 부인을 생각하면서 실가 가실 다 부인 개념으로 표현하죠. 여자가 쓸 때는 남편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그냥 집안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부인을 생각하면 생각하고 또 인하여 언시위 가실지시에 처음 가실을 둘 때로 인하여 그러니까 처음 그 결혼할 때에 기이 사생 결할하여 불상 만기하고 기이라고 하는 기약하였다 약속하였다라는 뜻이죠. 죽거나 살거나 멀리 떨어져 있든 간에 서로가 만기 버리거나 잊거나 버리지 말자라고 기약하였고 또 우상녀 집수이 기이 해로에라 또한 서로 간에 손을 잡고서 함께 그저 늙을 때까지 함께 같이 오래도록 같이 살자고 약속하였느니라. 그저 약속했다고 인하여 말한 것이라. 인자에 인언의 목적으로 쭉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도 역시 오장도 부시가 되고 우차라고 하는 건 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우자는 우라고는 써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라고 읽고 우라고 읽고 그냥 우는 위라고 읽고 중국에서는 그래서 우를 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차 활해요. 그래서 우차라고 하는 것은 탄사해라 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활을 하나로 줄여서 표현한 것이 되고 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함이라 그다음에 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야라 신은 자 펼신자라고 하는 그저 쭉 그저 약속을 그저 내가 펴지 못할 것 같도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도다라는 뜻과 같은 것이고 언석자의 결활지 약이 여차하늘 옛적에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약속을 꼭 지키자라고 한 것이 이와 같거늘 부득활하고 이제 보니까 내가 살것 같지 못하고 살아서 해로 한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함이 이와 같거늘 그래서 부득신하고 이제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 의필 사망하여 아마도 틀림없이 죽을 것 같아서 부득 여기 실가하여 그 실가와 더불어서 부인과 더불어서 수의 약지신 수의 전지신 그 마침내 그저 앞선 약속을 그저 얻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함이니라 참. 요즘에 우리 인류가 아마, 인류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도 아마 요즘처럼 참 행복한 시절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행복한 가운데에도 그 부의 편중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은 아예 결혼을, 저거 뭐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결혼들을 못하고, 이른바 혼밥, 혼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오히려 굉장히 불행한 시대입니다.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는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그래서 개인의 삶도 굉장히 피폐해지는데, 오늘날은 풍요 속에서 오히려 피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양쪽 다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야, 우리 유학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다 정치권의 잘못이죠.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데서 그러니까 자꾸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는 데서 그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요즘에 뭐 두루두루 나오는 문제들이 다 기득권 유지 아니면 또는 또 새로운 그죠? 새로운 그 기득권 세력들이 또 새로 생겨나면서 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치우중되더라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격고 기당이연을 용약 용병호라 토국 성조원을 아동 남행호라 부예라 종 손자중하여 평진 여송하소라
보라 이위기라 우신유충호라 부예라 원고 원차여 원성기마하고 우이구지 우림지하호라 부예라 사생결활의 여자성설호라 집자지수하여 여자해로라호라 부예라 우차활해여 불화활해로다 우차순해여 불화신해로다 부예라 격고오장이라. 그 다음에 유명한 개풍시입니다. 개풍시는 맹자에서도 인용된 말이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개풍자 나무로 취피 극심이로다. 극심요요원을 모시 구로오셨다. 개풍자 나무로 취피 극심이로다. 모시 성선이원을 아, 무영인하노라. 원유 한천이 제 준지하로다. 유자 칠인하대 모시 구로고와 현안 황조 제호 기음이로다. 유자 칠인하대 망위 모심가. 여기까지죠. 개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풍을, 그죠? 즐거울 개자의 개자니까 남풍을 그 개풍이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춘추에서도 한번 공부했던 내용인데 개풍. 개풍자나무로 훈훈한 바람이, 그러니까 훈훈한 바람이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매 어떻게 되느냐, 취피극심이로다 하니까 저 극심의 불도다, 그러니까 훈훈한 바람이 남쪽으로부터 저 극심의 불도다 라고 하는데, 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시극자죠. 가시극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밑에 보면은 극은 소목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주자는 아예 가시나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총생다자하여, 그러니까 그 모두어 나면서 가시가 많아서 난 장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더디게 자라는 겁니다. 더디게 자라면서 이 심은, 그런데 그 심은 유우 치유약이 아니 치약이 미성자이라, 심은 아직 여리고 어리고 약하면서 다 이루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극심이라라고 하는 것을 가시나무라는 개념보다는요, 가시나무라고 보다 우리가 싹이 나올 때 우리가 뭐냐면 촉터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촉터 나온다, 그리고 싹은 뭐냐면 뾰족뾰족 나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뾰족뾰족, 왜냐면은 땅을 뚫고 나오니까 모양이 뾰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나무 가지에서 나오는 거나 땅 속에서 나오는 것만 뾰족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뾰족한 심이라, 심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부터 이제 나와서 이제 막 나오는 거니까 꼭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심이 어떻다라고 할 때 이제 속살 개념으로 표현하니까 지금 그래서 새싹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 싹에 이제 막 뾰족하게 싹 터나오는 싹의 불도다. 그러면 이제 봄이 돼서 따뜻하면은 이렇게 촉 터나오는 거죠. 뾰족하게 나오고 남풍이 부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쩍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기 막 이렇게 여기로 보자면 음양태극도로 보자면은 자 이렇게 해서 봄 쪽에 동쪽에는 동에 이제 따뜻한 바람이 땅속까지 다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인월이죠. 정월이 되면은 양기운이 자 요만큼 이렇게 올라오면 사계에서 나올 겁니다. 2월달은 여기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싹이 이렇게 해서 딱 촉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동남 손풍이 불 때쯤 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4월달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해서 다 무럭무럭 무성하게 자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극심이라고 하는 것. 그 뾰족뾰족 이제 남풍에 그 이제 뾰족뾰족 나오는 새싹에 부니까 극심 요요원을 이제 그 이제 새싹이 요요하다 그러면은 아직은 어린 모습에서 이제 그 어린아이로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새싹이 애떼건을 아직 어리니까 모심 구로셨다. 모시. 어머니께서 참 애쓰고 수고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난 새끼들을, 자식들을 어머니께서 참 수고롭게 해서 우리가 지금 컸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 어리디 어린 놈들을 이렇게 해서 어머님의 그 수고롬, 어머님의 수고롬을 뭘로 표현했냐면은 개풍에다 표현을 했죠. 개풍에다 표현하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돌봐주시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봐, 이제 봄에 싹 트는, 그저 새싹에 불어오는 남풍에다가
어머니의 그 자상, 먼저 자상함을 여기다가 지금 빗댄 겁니다. 그래서 개풍에다가 어머니의 그 수고로움, 그죠? 물 빗댔고, 그 어린 싹들을 무럭무럭 그저 자라게 한 따뜻한 훈풍에다가 빗댄 내용이기 때문에 빗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비야라, 그죠? 비유한 시이라. 남풍을 위지 개풍하니, 남풍을 보통 개풍이라고 하는데, 장양 만물자이라, 그죠? 모든 만물을 무럭무럭 크게 하는 것이라 해서 동방생하는 것이고, 남방장이 되니까, 남풍에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4월부터, 여기까지, 4월부터 어디까지? 음력, 여기까지죠? 하나 나오고 두개 나오는 거니까 매달 5월, 6월이 되겠죠? 6월 달까지의 이 무럭무럭 자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특히도 동남풍에서부터 요 남풍까지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 때니까요. 그때 장양 만물자에라 극이라고 하는 건뭐 아까 주자이건 얘기고 그다음에 심 아까 있고 요요라고 하는 것은 소호예라 아주 작으면서도 자 좋은 모양이라 작으면서도 아주 예쁜 모양이라 앳되다라는 우리말 앳되다 이렇게 표현하죠. 구로라고 하는 것은 병고해라 참 힘들게 그저 고생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병들고 괴롭다 이 표현을 참힘 구라고 하는 구자가 이렇게 몸 이렇게 굽히는 거죠. 참몸 굽혀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면서 참 힘쓰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자 해석이 참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런데 이 내용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 맹자로부터 해석되는 내용이고 모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라고 되냐면 위지 음풍유행에 수유 칠자지 모라도 요 불능 안기실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위나라가 음풍이 유행함에 모름지기 일곱 자식에, 그죠? 일곱의 아들들을 둔 어머니라도 오히려 능히 그 집안을 편안하게 여기지 못하였느니라, 그 집안을 편하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도 상관없습니다. 어머니라도 그 집안을 편하게 하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므로 기자 착차시하여 그 자식이 이 시를 지어서 이 개풍으로 비모하고, 개풍으로서 어머니를 비유하고 극심으로 비자지유시라 극심으로서 바로 자식의 어린 때를 비유하였느니라 개왈 모생중자하여 대개가 어머니가 여러 자식을 낳아서 유이 그 육지하고 어려서 그 다음에 길렀으니 기르니 기구로심이라 하니 그 수고로움이 그저 참그 고통스럽게 그저 고통스럽게 수고로움이 심하다라고 하였으니 본기 시언하여 그 시작을 근본으로 하여서 말하여 이기 자책지 단냐라 스스로를 그저 꾸짖는 단서를 일으켰느니라 그랬는데요. 그 먼저 위에 위나라의 음풍이 유행할 적에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서 그죠 임금이 자이 음란하다 보니까는 밑에 있는 대부들까지 이게 번지고 그것이 저 아래 백성들까지 쭉 번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마 이제 그 이른바의 그 음란함이 그두 만연하게 된 사이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죠. 대단히 만연된 그 사회인데요. 이때 위나라는 특히도 뒤에도 뭐 이자승주 앞에서도 잠깐 우리 그 누구예요? 그 누구죠? 장강. 장강의 얘기도 보았고, 그죠? 그 장강의 내용에서도 보았고, 장공을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이게 또 환공이 되고, 환공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선강이 있는 거죠? 선공이 있고, 이 선공 때 들어서는 그 사이에 이제 잠깐 주우가 있었고, 오히려 주우가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 선공 때는 자기 누구예요? 서모인 이강하고 붙어가지고선 또 자식도 낳았고, 또 누구예요? 자기 태자가 되는 아들의 자, 그, 뭐예요. 그 시집 오는 여자까지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그 선강이 그야말로 거의 악행이란 악행은 다 불러일으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풍토들이 상부, 그저 최상류층에서 이렇게 유행을 하다 보니, 유행이 아니라 번연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가 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물들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개풍 뭐 뒤에 계속 나오니까요. 그때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풍자남으로 취피극신유로다. 모시 성선이여 신을 아무 영인하노라. 개풍이 남쪽으로부터 저 극신에 불어오도다. 극신 그러면은 앙상한 가지 잠깐만 이게 신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신은 지금 뗄나무가 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뗄나무가 되면 이제 무럭무럭 다 자랐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이제 다 자라서 줄기 튼튼하고 옆에 곁가지들이 잔뜩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것이 되고 우리가 요거는 뭐냐면은 기둥으로 쓰이고 목재로도 쓰이니까 그리고 여기들은 다 잘라가지고 뭘로 쓰느냐면은 원래 이제 나무를 자른 거죠. 나무를 잘라서 뭐 이런 목재로도 쓰고 뭐 뗄감으로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새 신자는 나무를 잘 길렀다가 도끼로 잘라서 이제 각종 목재로 쓰이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나오는 곁가지들은 뭐냐면 일반 풀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써놓고 뗄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뗄나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이미 이제 다 자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한 남쪽이 저그 가지에서 남쪽으로 부는데 지금 아까 여기 있을 때는 극심 요요 이렇게 돼 있죠. 극심 요요가 되는데 여기는 뭐가 돼요? 그다음에 극신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미 자라서 아까 여기는 요 단계, 그다음에 이미 자라서는 이렇게 요 단계 장성한 단계가 되는. 그래서 이제 앙상한 가지 또는 뭐 가시 가지 뭐 상관없이 앙상한 가지에 불도다. 아까 극심요요한데 앳되고 앳된데 자식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돌보지 못한 것을 이제 극신 개념으로 표현했죠. 어머니는 자식들을 끊임없이 기르도록 노력했는데 자식들은 어머니 닮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극신 개념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뒤에 모시 성선이여 신을 어머니는 참 성스럽고 성스럽다는 말 지혜롭고 두루두루 살피고 참 착하신데 아 무영인하노라 우리 나는 뭐시나 개인으로 표현했을 때가 나아가 되고 일곱 자식 전체로 표현할 때는 그때는 이제 오라고 표현하는데 오라고 표현돼서 아라고 표현했으니까 시인이 오히려 그저 자기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그 들어서 표현하겠죠. 우리는 그저 영인 착한 사람이 없도다. 어머니는 이렇게 했는데 참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돌아보지를 않았구나 이런 표현이 되겠죠. 흥례라 이거는 앞에 있는 개풍자남물을 가지고 취피극신을 가지고 뒤에 스스로의 그 반성하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흥이라 지금 주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은 예요 슬기가 되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선예라. 성을 슬기로 표현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홍범에서 나오죠. 홍범의 오행에서 수화 목금토 해놓고 오사를 가지고 모원시청 사죠. 사라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자 슬기로워야 되고 그래서 자이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뭐다? 작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슬기예자를 이렇게도 쓰고 옆에다 또자를 쓰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은 예라라고 하는 거 슬기롭다. 그러니까 참 참으로 그래서 지혜로우시고 슬기로우시고 지혜로 슬기로우시고 선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극 가이 위 신즉 성이라 가시 그죠 가시나무가 여기서는 이제 가시가 주자는 가시나무로만 표현하실까 가시나무가 이미 이제 가이 뗄나무가 되었으니 되었다면은 곧 이루어진 것이라 그죠 연이나 비 미제라 그러나 아름다운 재질은 아니라 가시나무 개념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뭐 목재로 쓸 만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흥자지 장대이 무선예라 자식이 장대한 것을 그죠 이르 자식이 장대한데도 그다음에 선하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바로 가시나무가 그 뭐야 자 극신 개념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자는 뒷얘기 때문에 더욱더 극신 개념으로 가시나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라서 이제 더 뗄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좋은 점이 없다라는 것을 일으켰다 표현했고
그리고 부의 성선으로 친기 모의 자의 무영인하니 그리고 다시 이제 성선으로서 그 어머니를 일컬으면서 스스로는 뭐냐 아름다운 사람들은 없다라고 말을 했으니 기자 책냐 신냐로다 그 스스로를 꾸짖음이 깊도다. 자, 그다음에 원유 한천이 재준지 하로다. 유자 칠인하되 모시 구로와 이에 자 맑은 찬샘이 있으니 찬샘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풍정괘에 맨 위에 어떻게 돼요? 정렬 한천식이라 그래서 맨 위에 그저 맑고 깨끗한 물이 저 상구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 구호? 아 정렬 한천식 구호 아 여기 구호 어참 구호 몇 번째 구호에 그래서 맑은 그 맑고 찬물이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다 누구나 마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샘이라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사람들이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마시더라도 늘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찬샘이 준읍 아래에 있다. 준읍은 바로 이제 위나라의 읍 이름에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오고 가면서 먹는데 자 이제 그 유자 칠인하되 모시 구로와 저런 샘물도 이렇게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고 가게 하는데 겨우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우물이라라고 하는 것은 실은 뭐예요 이거? 우물은 사람들이 늘 찾아가서 여기서 어찌 보면 찬물을 얻어먹고 쉬기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자기 어머니에 해당되는 거죠.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곱 자식이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참 수고롭고 그저 어머니만 그저 수고롭게 하였는가 노고라는 뜻이 되겠죠. 어머니만 수고롭고 고통스러우셨는가. 왜 우리가 어머니를 그저 저 시원한 샘물이 되듯이 우리가 시원한 샘물 같은 역할을 못해 주었는가라고 이렇게 자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편으로는 시원한 샘물 같이 자기들은 또 이렇게 자기들이 어려울 때 막까지 덥고 뭐할때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정작 자기들은 어머니의 그 한천은 되지 못했더라 이렇게 되는 그 반성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역시 한천에다가 두루 그러니까 그 빗대서 뒷내용을 일으켰기 때문에 흥시고 그다음에 주는 위읍이라 제자 자책언 한천 제하 지하라도 유능유 소자이거 준이언을 자 그러면 스스로가 여러 자식들이 스스로 꾸짖어 말하기를 찬샘이 준읍의 아래에 있더라도 오히려 그저 준읍의 저 아래에 있는데도 오히려 능히 계속 그 준읍 사람들에게 준읍에게 준읍 사람들에게 다 유익함을 점점 주는 것이거늘 사람들이 물맛이 좋고 하니까 저 아래에 있더라도 거기까지 가서 떠다가 먹는 것을 자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유자 칠인하되 자식이 일곱 명이나 있는데도 반불능 사모이 사모로 지어 노고호화 하니 도리어 능히 어머니를 섬기는데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어머니로 하여금 그 노고한데 그저 수고롭게 노고한 데까지 이르게 하였는가라고 하였으니 어씨 그럼 이제 한천이라 그러면 또 이제 그 어머니께서 그저 물을 기르려고 가셨다 이런 뜻까지 있겠죠. 그 물을 기르다가 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우리 자식들이 어찌 그거 하나를 돕지 못하였는가 이겁니다. 예. 내약 미지 기 사이 통 자각 책하여 이 감동 기 모심녀라 이에 그 일에 지극히 미약한 그 일을 가리켜서 스스로가 그 뼈저리게 각책이 되니까 뼈저리게 책임을 그 느끼고 그저 고통스럽게 느끼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바로 감동케 함이라 그죠 감동케 함이라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로써 감동케 하려고 함이라 이런 거 되죠 그거죠 그런데 이 뒤에 이건 주자 해석이라서 주자 해석은 조금 좀 삐딱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음풍 유행으로 불릉 자수원을 어머니는 자기들은 이렇게 해서 조금 수고롭게 하려고 어머니를 감동케 하려고 했지만은 어머니는 이미 저 음풍에 물들어가지고 음풍의 유행 때문에 스스로 능히 지키지를 못하고 여러 자식들이 스스로 꾸짖으면서 다만 능히 어머니를 섬기지를 못하는데 그저 능치 못했다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노고로서 자 이렇게 시를 짓고 그다음에 완사기간하여 완곡하게 그저 완곡하게 그저 그 말을 하면서 그다음에 은미하게 간하여 불련키 친지약하니 그 어버이의 악함을 드러내지 아니했으니 가히 효라고 할 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자가 어머니가 음풍의 유행으로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요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악하여서 이게 될까요? 아버지가 이름하여서 뭐예요? 이렇게 좀 살만하고 일곱 자식들 키워서 살만한데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후처들 들여가지고 거기서 놀아놨겠죠. 그러니까 어머니 도저히 자기에 대해서 이 박대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집을 떠난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앞에서 나왔던 그 연연시가 있었죠. 대규 같은 경우, 3편의 연연시 같은 경우는 대규가 자기 자식이 임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에게 살해를 당해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떠나는 내용이 있었죠. 바로 지금 위나라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1월 편이 있었죠. 자, 1월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강이 자신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그 나라, 어쨌든 나라의 최고의 그 내명부의 책임자로서 잘하려고 하였지만은 장공은 그 음란한 행동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치지 않고 아예 쳐다도 안 보았죠. 다른 사람 같으면 떠나고 본인은 그 1월 시에도 보면은 1월 시에도 보면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1월 시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부모가 나를 그저 왜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그 어디였더라 형제들에게 또 하소연도 하려고 했는데 그러 가지도 못하고 형제들한테 의지하지도 못하고 하는 것은 자 백주 편에 나왔었죠. 잔나무 배에다가 형제간은 있지만은 워낙 멀어서 거기에 의지할 수도 없고 백주편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제발 좀 이러지 마시라라고 하소연을 했지만 어떻게 돼? 오히려 박대만 받은 거죠. 분노만 샀다. 왜까지 와서 시비하느냐 해가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음풍에 이런 거는 이건 조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맨 마지막에 있던 그 아버지의 악함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을 자식을 일곱 자식이나 놓고 떠난다는 게 거의 불가한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아버지 악함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자식들이 뭘 잘못했는가. 그래서 이제 주자는 그게 효라고 할 만하더라 표현한 것이고. 뭐 이제 그 주역의 삼풍 곡괴, 그 좀먹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는 그 내용들이 보면은 간부지 고. 뭐가 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그 허물, 어머니의 허물, 요것들을 이렇게 주장한다는 그 삼풍 곡괴가 되는 거죠? 간부지. 고. 요 허물들을 그냥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고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큰 허물이 있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또큰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드러내지 않고 이제 자식이 묵묵하게 이제 그 정리하는 내용을 주역의 그 삼풍 곡괴 이렇게 드러냈는데요. 이제 음풍이 유행하던 시대에 그러한 그 가족들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면서 한편으로는 군자가 나와서 그것을 이제 이리저리 정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에 대해서는 뭐 그렇고 일단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서 그 자식들이 좀 어떻게 좀 수습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늦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워낙에는 아버지의 그 이름하에서 악행을 오히려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말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안 황조 제호 기음 이러다. 유자 칠인화대 마귀 모심가
곱고 아름다운 깨꼬리여 그 소리가 좋도다. 이건 아마도 옛날에 어머니를 그리워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젊은 날을 생각하면서 했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에 참 꾀꼬리처럼 아름답고 아름답더니 현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자는 뭐예요? 눈이 거기 뒤에 보면은 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이 동글동글하고 깊 그죠? 그다음에 완 완하면 동글동글하고 현자는 약간 좀 튀어나온 듯한 거기 뒤에 저 밑에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골현자, 골환자 표현하지만 정확하면 현 그러는 것은 약간 좀 눈이 일반 사람도 조금 더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환이라고 하는 눈 깜빡거릴 환자죠. 현안 같은 거. 그러니까 황조, 새들 눈이 어때요? 동그라면서 동그라면서 그 다음에 한번 깜빡하죠. 우리 제 앵커 가운데 이런 눈 가진 사람 하나 있죠. 김주아. 김주아의 눈이 참 이렇게 매력적인 게 이렇게 딱 떴, 감았다 떴다 하는 그 눈은 동그라면서 약간 일반인에 비해서 조금 튀어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단문의 말 전달력이 그 아주 정확하죠.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그 인기를 모으는 것 같은데요. 자, 현안 황조. 그냥 뭐 우리말로 표현할 방법은 그냥 곱고 아름다운 꾀꼬리여 하는데 뜻글자의 속에는 그저 그 검고 아주 검은 색깔이 좀 많이 진하고 둥글면서 그 다음에 깜빡하는 그 모습 곱고 아름다운 꾀꼬리여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소리가 좋도다 제자는 어조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굳이 해석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젊은 시절에 아름다운 우리 어머니였는데 지금은 그죠 그런데 그러한 어머니를 우리 일곱 자식이 있는데도 어머니 마음 하나를 위로하지 못했던가 그러면서 이게는 뭐 음란한 풍속에라기보다도 그래서 슬프게 떠나가는 그 어머니를 자식들이 보고 안타까이 여기는 내용이죠. 흑예라 현화는 청화 원전지의 예라 그랬죠. 맑으면서 참 그저 그 온화하고 온화하면서 둥글고 그다음에 뒹굴뒹굴 그 굴리는 그러한 뜻이라. 언황조도 유능호기음이 여린이언을 저 꾀꼬리도 오히려 능히 그 소리로 소리를 아름답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를 하는데 우리 일곱 자식은 그저 다만 능히 어머니 마음 하나를 위로하여서 기쁘게 하지 못하였는가? 그래서 황조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황조도 그러는데 우리 자식들은 왜 못했는가 이렇게도 비유할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한때 저랬어 아름다우셨는데 왜 우리가 그거 하나 위로하지 못하고 지금 저 마음 속상해서 얼굴이 보면은 그저 수심이 가득하고 이렇게 늙은 모습까지 이렇게 만들게 하였는가 그러면서 떠나가는 어머니 모습을 안타깝게 그린 모양입니다. 자, 이 시는 더욱더 유명한 까닭이 왜냐면은 맹자에서의 소반시하고 더불어서 저 소아에 보면은 소반시가 있습니다. 소아에 있는 그 소반시는 임금에게 아버지에게 쫓겨서 그 다음에 도망가는 그 태자의 모습을 그린 시가 되는 거죠. 소반시가 되니까 어디냐? 5편이니까 아 가운데에서도 잠깐만요. 이 장에 내 피자면 소민지 570쪽 한번 잠깐 볼까요? 570쪽을 보면은 570쪽에 보면은 고 대체로 저기 뭐야 그 모시에서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모시에 보면 그 유왕이 그죠? 그 위에서 세 번째로 유왕의 태자인 의구가 피패가 되는 거죠. 그 뭐죠 그 태자 자리에서 패해지고 지금 이 시를 썼다라고도 표현하고 아니면 뭐 스승이 썼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나라인 그 유왕의 부인이 누구예요? 아, 달기는 저기고 유왕이 그 여인가요? 여인 하여튼 뭐 이렇게 두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로 인해 가지고서는 뭐예요? 그나 자식을 낳았으니까 거기에다 태자를 세우고 부인도 내쫓고 태자도 내쫓게 되는 거죠. 태자도 내쫓으면서 어머니 나라에 아마 신나라로 갈 겁니다. 신나라로 가면서 이제 저
저녁이 돼서 갈가마귀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 혼자만 어째서 돌아갈 곳이 없는고라고 해서 이제 읊었던 시입니다. 문제는 뭐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는 모시에서는 이걸로 저기다 윤길보의 철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어쨌든 두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주나라는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자기 딸이 패해지고 더군다나 자기의 손자가 지금 천자가 되는 상황에서 신나라 군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세력들하고 연합해 가지고 주나라를 치적하고 이왕 죽이고 나중에 그 태자 신을 의구를 다시 올리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선왕이 되는 분이죠. 어쨌든 뭐두 가지 설은 있지만은 맹자가 바로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자그 평론을 하는 글이 있는데요. 다시 87쪽으로 돌아갑니다. 그 공손추가 어떤 고자라고 하는 사람이 고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공손추한테 얘기하는 내용이죠. 그걸 듣고 와서 공손추가 맹자한테 다시 되묻는 내용입니다. 공손추문할 고자왈 소변은 소인지 싫어하더이다 이렇게 되죠. 고자가 야 소변씨는 소인의 씨라고 하더이다 그랬더니 맹자왈 하이언지요 그랬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그랬더니 왈그아 그거 원망하는 시라 소변씨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시라 그랬더니 맹자가 말하기를 고자라 참 고루하도다 그랬죠. 고수의 시를 하며 그랬죠. 어찌 고수의 시를 보는 눈이 그렇게도 고루하냐. 그럼 유인어차하니 우리가 공자가 그랬었죠. 시라고 하는 것은 원망할 줄도 알게 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에 있으니 월이니 완궁이 석지어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활을 당겨서 당길 완이라고 읽어야 되죠. 당길만 완궁 찍히고 완궁인데 활을 당겨가지고 쏘아 맞추거든 어떻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 담소이 도지는 못하여라 소지하여 이렇게 되죠. 내가 웃으면서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소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뭐저 사람 저런 야 당신 뭐 그러면 되겠는가 뭐 해가면서 약간 좀 웃어가면서 하지만은 만약에 내 형이 기 형이 완궁이 석지어든 내 형이 그 활을 당기면서 쏘아 맞추거든 우리 형이 사람을 죽이려고 쏜단 말이야. 그러니까 즉기 수채 읍이 도지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말하는 것은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무타해라 다른 것이 아니라 척지 아니 바로 인척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이니 소변지원은 소변씨의 원망이라라고 하는 이 변자는 고깔 변자인데 소반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참 소반의 씨는 갈가마귀 반이란 뜻입니다. 갈가마귀가 날개 치면서 내는 소리 그래서 소반의 그 원망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친친녀라 어버이와 친하기 때문이라 왜 친친은 있냐니 친친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질미니 서로 길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이프라 그죠 친친은 원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이니 진실로 그러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진실로 잠깐만 소반은 원망하는 시이기 때문에 잠깐 원망하는 시이기 때문에 소인은 친친녀라 친친은 인예니 친친은 어질미니 뒤는 어진예니하고 좀 띄어야 되겠죠. 고의프라 고로하도다 고자의 그 시를 하며 뒤하고 연결시켜죠. 고이브라 고수지 위시하여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면은 다시 공손추가 물었습니다. 그럼 개풍은 어찌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지금 자기 자식들을 버리고 하는데 왜뭐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개풍은 친지과 소자예요. 개풍은 어버이의 허물이 적고 이 어버이라고 할 때는 이때는 오히려 어머니가 되겠죠. 어머니의 허물은 적은 것이고 소반은 친지과 대자이니 소반은 어버이의 허물이 큰 것이니 친지과 이때 이제 크다 작다라고 할 때는 아버지 허물이 작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집안의 작은 문제가 되고 소반이라고 하는 건 국가지 대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의소이 춘추에 나오는 그 주가 환공을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누구예요? 석착의 아들과 함께 어떻게 돼요? 그 주를
군주로 올리기 위해서 천자의 허락을 받으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달리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우가 누구냐면은 자기의 친구 그때 열심히 같이 놀았던 친구가 바로 석자입니다. 석착의 아들이죠. 그래서 석착의 아들로 하여금 네가 좀손좀 써봐라 그랬더니 석자가 아 우리 아버지가 이 외교 관계 워낙 넓으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부탁하지 하고서는 아버지한테 갔죠. 그래서 우리가 천자를 직접 통하려고 하는데 거기 좀 선이 없다. 아버지가 좀 힘써줬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북한이 이제 미국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북한은 직접 친하지 못할까? 야, 너네 남한 쪽에서 좀발좀 놔라. 이렇게 해서 그거 놔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였죠. 하는 건데 석착이 어떻게 돼? 들었고 알았다 그랬죠. 알았다 해놓고 나서 야, 이 죽일 놈들 그죠? 나라의 군주를 시해하고 그다음에 시해한 놈이 다시 임금에 올리려고 하니까 미리 송나라로 가라 그랬던가요? 진나라로 가라고 했던 거 송나라가 가까우니까 내가 송나라에 다 얘기해 놓을 테니까 아들한테 너 거기 찾아가라 그랬죠. 그리고 먼저 파발을 먼저 띄웁니다. 가면은 이러이러한 애가 찾아갈 텐데 이렇게 죽여버려라 그랬죠. 그래서 아들을 그래서 죽이게끔 만들었는데 그때는 뭐라고 표현하면 대의멸친이라 그랬습니다. 대의멸친. 큰 대의로서 대의가로서 그 집안을 그죠? 제가 가족을 어쨌든 죽인다라고 하는 요런 의미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가를 망하게 하고 위태롭게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가족관계의 조금의 허물들 더군다나 저 위로부터 해서 이제 이게 이제 합당화되는 문제인데 이미 세상에 음풍이라고 하는 것이 퍼질 대로 퍼졌다.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 뭐 첩들을 두어가지고 좀 구박했기로 손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한 가정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래서 아버지들 일단은 뭐 소위 개념으로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풍은 친직화 소자라라고 하는 건 소위의 개념이고 소변은 친직화 대자라라고 하는 것은 대의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친직화 대의 불원이면 이렇게 됩니다. 어버이의 허물이 큰데도 원망하지 않으면 신은 뭐라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고 막 그저 싸우기라도 하고 막 같이 붙잡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고 친직화 소지원이면 그런데 어버이의 허물이 적은데도 원망하면 신은 불가기하니 이렇게 되면 기하라 가히 그저 부딪힐 수 없는 것이니 왜냐 불가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그이 기가 원래 그 물이 그 강이나 바다에 보면은 물가가 있죠. 아, 특히 강입니다. 강에 물이 있는데 물이 와서 철썩철썩 부딪히죠. 철썩철썩 부딪히면은 물이 딱 부딪히고 다시 거꾸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가 뭐라고를 했는데 자식이 거기다가 그러면 까라면 됩니까? 쪼그저쪼그해서 탁탁 하면은 부모가 그다음에 두번 다시 얘기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친지화가 적은데도 원망하면 신은 불가기하니 그런 부모는 더 이상 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유소도 불효하여 더욱 소원해지는 것도 불효가 되고 불가기도 그저 가히 그 부딪히지 못하는 것도 또한 불효해니 공자왈 수는 기지효이신저 오십이 모라 하시니라. 공자 말씀하시기를 순임금은 그 지극한 효로다. 50이 되었는데도 사모하였도다. 나이 50이 되면서까지 보통 처자식에만 더복 빠져가지고 자 부모는 돌아보지 않는데도 50이 되었는데도 부모를 사모하면서 그저 부모에게 효를 다하셨더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버이의 허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금 허물이죠. 개풍 씨는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본인들이 지금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수고로 오셨는데 우리가 뭘 제대로 못 해드렸구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개풍 씨는 매우 효성스러운 씨라 그래서 맹자가 이와 같이 평가를 하는 거죠. 좀 쉬겠습니다.